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제대포를 걷어내고 십자가와 여러 성상들을 가립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성화상들은 부활대축이 2주 전부터 가르는 것이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십자가 등을 가리는 관습은 사실 현재는 선택적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꽤 많은 지역이 이 관습을 지키고 있죠. 성화상 가림이란 공식 용어를 가지고 있는 이 관습은 예수부활 대축일 전 두 주간을 의미하는 수란절 기간이 시작되는 사순제 5주일 제일 저녁 기도를 하기 전에 모든 성상과 성화를 자주색 불투명 천으로 가리는 것입니다. 이후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주님 순환 성금일 예식 후 성당 안에 있는 십자가들을 걷어내지만 나머지 성화상들은 그대로 가려놓습니다. 이후 주님의 부활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부활성야 미사 중에 하는 성대한 대형광송 때 그때 있잖아요. 그 복사대 종치고 막 오래건 엄청 화려하게 하는 그거. 암튼 대형광송 때 가려져 있던 나머지 성화상들을 벗겨냅니다. 하지만 현재 한국에선 성물교의 미사 후 십자가를 가리는 그나마 몇 곳에서만 성화상 모두를 가리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유래는 없으나 대부분이 인정하는 설은 독일 지역에서 사순절 초기에 신자들이 제단을 보지 못하도록 천을 가린 곳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. 그렇다면 왜 가려놓은 것일까요?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,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.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무언가가 천에 쌓여 있으면 우리는 이 시기가 보통 시기와 다름을 알게 됩니다. 즉, 2주 동안 성화상을 가림으로써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죠. 두 번째, 모든 성화상을 가림으로써 부활대축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갑니다. 애초에 원래 성화상 위에 천은 없습니다. 천은 영원히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천이 덮여져 있는 건 부자연스럽죠. 그러기에 더욱 다시 가렸던 천이 벗길 때를 향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어릴 때에는 십자가를 가리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십자가 자체가 주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반드시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십자가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진 분명 고통의 상징이었으나 예수님께선 고통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곧 부활의 상징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. 내가 쓴